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오면 민법의 법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원자가 무슨 원자냐면 근원원자, 근원원자예요.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법치주의자죠. 우리는 법치주의자예요.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무엇이 법이냐요? 즉 어떤 게 법이냐?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법의 연원, 법의 존재 근거, 법의 인식 근거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법이냐? 우리가 법치국가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법이냐 이거죠 한 말로 해서. 그러면 민법의 법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문법원이 있고요, 불문법원이 있어요. 성문법원은 뭐냐면 문서화된 법. 문서로 성립한 법을 갖다 성문법이라고 하고, 불문법 마찬가지 문서로 되지 않은 거. 문서화된 법은 뭐냐면 성문법이고, 문서화되지 않은 건 불문법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들은 되게 문서로 돼 있어, 안돼 있어요? 돼 있죠. 여러분 국가법령정보, 자,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뭐 민법을 치던 상법을 치던 법을 치면 쭉 법이 나와요. 문서화된 법이.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성법주의일까요? 자, 그러면 성문법원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에 있는 법이 뭐라고 했어요? 헌법. 헌법 지켜야 되죠, 당연히. 제일 위에 있는 법은 헌법이에요. 그럼 아까 잠깐 했는데 헌법 밑에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어요. 법률은 국회만이 만들어요. 국회가 만드는 게 법률이에요. 국회만이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법률 밑에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건데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걸 우리가 법규 명령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면 대통령이 만드는 거고요.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도로교통법이다. 그럼 도로교통법이면 도로교통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이고 그 다음에 뭐야 시행규칙 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랑 국토교통부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률 밑에 시행령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조례와 규칙도 일종의 법규 명령으로서 법이에요. 조례 누가 만들어요? 조례. 조례 만드는 게 누가 조례 만들어요?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화성시의회, 수원시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예요. 규칙은 누가 만들까? 지방자치단체 장이에요.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수원시장 장이죠. 걔들이 만드는 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만드는 건 조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건 규칙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것도 일종의 법규 명령으로서 국민이 지켜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중개하잖아요. 중개 맡기잖아요. 그럼 중개수수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되는데, 그거는 시도별 조례로 돼 있어요. 시도별, 조례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때. 시도별 조례로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법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제법이에요. 국제법도 고민을 하는데 자 이건 이거 알려면 간단해요. 우리 헌법 6조이라고 해보면 헌법 6조이라고 뭐라고 되냐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조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우리 헌법 6조 1항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예컨대 그런 거죠. 한미 FTA. 그렇죠? 한미 FTA. 저 해제했잖아. 그럼 한미 FTA는 국회의 비준으로는 조약이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그건 우리가, 우리 국민들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며.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관련되면 나도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흔행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또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흔행된 국제법규가 뭐냐? 문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얘기하는데, 예컨대 여러분 들어왔죠? 제네바 협정, 포로 학살 금지, 제네바 협정, 아니면 외교관, 외교관의 면책특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흔행된 국제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돼요. 예컨대 한국군이 파병 나갔어, 해외로 파병 나가서 포로를 학살했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위반이잖아. 이거 위반. 제발 위반이잖아. 알겠죠, 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문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법규명령이 있고, 조례규칙이 있고, 뭐 국제법도, 헌법 조약이나 규칙, 국제법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긴급명령, 긴급명령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중요한 건 얘예요. 시험에는 불문법을 물어요, 불문법을. 자, 불문법에서 은서가 되지 않은 법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자, 그러면 이 관습법이 있는데, 관습법이 있고, 이제, 판례법, 뭐 조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일단 관습법이 뭐냐 해요. 관습법이 뭐냐 했을 때, 관습법이란 두 가지예요. 일반 사회에서 계속 반복된 관행이 있고, 책에 다 나오니까 볼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된 관행이 있고, 그 관행에 대하여 일반인의 법적 확신. 일반 사회에 계속 반복된 관행이 있고, 그 관행에 대해서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사건을 벌었으면 사건을 해결해야겠죠.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건에 대한 법이 없어. 성문법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 벌었는데 그 사건을 해결하긴 해결해야 되는데 성문법이 없어. 법조문이 없어. 그 사건에 대한 법조문. 근데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법조문은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또 그렇게 해결을 해. 즉 그 사건이 벌어지기만 하면 법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런 게 누적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것은 저렇게 해결한 것이 법인가 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성립한 게 뭐다? 관습법이다. 관습법은 계속 반복된 뭐가 있고 관행이 있고 사례가 있고 그 관행에 대해서 일반인들 우리가 저게 법인 그렇게 한 게 법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 성립하는 게 관습법이에요. 그래서 관습법은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관습법은 어떤 효력을 가느냐 하는 문제 봤어야 하는데, 자, 우리 민법 제1조가 그거예요. 민법 제1조에 뭐라고 하냐면 민사에 관해서, 민사사건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우리 민법 제1조에 규정이 있어요. 민법 제1조에 보면 민사사건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에서는 뭐 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 조리에 의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법률을 봐야지. 처음 먼저 뭐라고 해야 돼? 법률을 해야 돼. 법률을 보고 법률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관습법을 보고 관습법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조리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만약 관습법하고 성문법하고 충돌하면 누가 얘기했어요? 성문법이 얘기했죠. 당연한 얘기지. 두 번째잖아 이게. 그러니까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관습법이 성문법을 이길 수는 없다. 한마디로 보충적 효력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관습법의 종류가 뭐냐? 관습법이 종류 한 네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 책에 다 있어요. 쓸 필요 없어요 이거. 동산의 양도담보, 그 다음에 뭐 동산의 양도담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실혼, 명인방법. 딱 요것만 관습법이에요. 요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 있잖아요. 나중에 다 배워요. 저거 다 내용을 다 배워요.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나중에 다 아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아니까.
관습법상 보상전환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명인방법, 사실은 요 다섯 가지만 관습법이에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가끔씩 보면 온천권,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온천권,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관습법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온천권이라는 관습법,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이런 거 없어요. 없고 저 다섯 가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관습법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법. 판례법도 법이냐라고 해야 하는데 판례는요. 판례는 이거는 법적인 구성형 없어요. 사실상으로만 있습니다. 판례는요. 대한민국에서 판례는 법적인 구성형은 없고 뭐만 있냐면 사실상 구성형만 있어요. 대한민국 판례에서 의미 있는 건 대법원 판례밖에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판례 좀 많이 배울 텐데 판례는 전부 다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만 의미가 있지 1심법원 판례와 2심법원 판례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럼 저걸 잠깐 요건 좀 재밌는 건데 여러분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아, 저게 뭔 얘기인지. 저걸 알려면 법원조직법 8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법원 책에 다 써있어요. 법원조직법 8조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하나요.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법원조직법 8조에 가면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하나요.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법원의 8조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판은 한 번에 끝나요? 세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세 번까지 3심제죠.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3심이 대법원이죠. 그래서 대법원이 3심제를 취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헌법에 보면 판사는 법률과 양심의 근거에서 판결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과 양심의. 근데 법률하고 양심. 양심은 이제 법적인 양심을 얘기해요. 지 마음대로 판결, 지가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하는 법률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지금부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또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자, 가변한 애가 있어요. 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예요. 정확하게는 얘들이 원하는 것은 병역 거부가 아니라 집총 거부예요. 왜냐하면 그 걔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병역을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이라는 것은 살인무기 아니야. 그러니까 살인은 안 하겠다. 나는 살인은 안 하겠다. 집총을 거부하는 거야. 정확하게 걔들이 하는 거예요. 걔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건 정확하게 집총 거부예요. 사실.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부터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미국 애들은 재밌어요. 미국 애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하면 어떻게 하면 위생병 보내요. 걔들은 옛날부터 위생병. 그럼 계속 집총 거부했잖아요. 그럼 옛날 베트남 전쟁 때 보면 미국에도 징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징집했는데 그때 집총 거부한 애들 보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위생병 보냈어요. 많이. 그러면 이제 위생병 여러분 가끔 미국 영화 있잖아요. 베트남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총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위생 가방 들고 뛰어다니는 애들 있어. 위생병 보면은 총은 안 들고 있어요. 총은 안 들고 있어. 걔들은 다 집총 거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위장병 보내면 굳이 총 안 들고 다니잖아. 그게 보내버린 거예요, 걔들. 총 안 들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베트콩 만나면. 총 안 들고 있죠? 베트콩 만나면. 죽는 거지, 뭐. 그쵸? 그건 지 팔자야. 맞아. 지가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여태까지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한 번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례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자 보자고 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예요. 1심 법원의 판사들이 뭐라냐면 유죄.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못하겠다.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항소심 2심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심 법원에는 진보적인 판사들이 앉아서 양심 실현의 자유 우리 헌법 17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위해서 양심적 지적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무죄 판결 때렸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3심 올라가요. 더 올라가죠? 그럼 3심법원에 판단하는데 3심법원은 하급심의 자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판단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파기자판이 있고요. 파기환송이 있어요. 상급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서 파기자판이 있고 파기환송이 있는데 파기자판은 뭐냐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자판 스스로 판결해서 끝내는 걸 파기자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2심 법원, 특히 사실심인 2심 법원은 파기 자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삼심법원은 뭐, 또 있는 게 파기환송인데, 파기환송이 뭐냐면 2심법원의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그 판결을 파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니들 다시 심사해 하고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파기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심법원은 파기자판하는 경우와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심사했으니까 니들 다시 심사해 라고 돌려보낸다고 2심으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3심에서 이거 니들 잘못 심사했어. 다 심사해. 돌려보냈다는 거야. 2심은. 근데 2심에서 대법원의 이런 생각, 이런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쵸? 그럼 이와 다른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올라가면 어떻게 돼? 또 깨져. 또 깨질 거 아니야.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얘들이 그게 반해가지고 다른 판결 내려버리면 올라가면 또 깨질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결은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서 뭐라 하면 하급심에 기속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법원 판사들이 이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서 판결을 해라. 그래야만 결론이 나니까 한마디 말해서. 이게 법원제 8조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얘는 유죄 판결 났다고 하자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을. 요즘에 이거죠. 얘도 양민적 집중 거부자야. 병합 거부자. 1심 법원. 대법원에 이렇게 얘기했다, 대법원에서. 이 얘기에 반해가지고 그냥 무죄 판결 때려버리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거 안 된다 했는데 얘들은 양심시연을 하고 인정하겠다. 그래서 무죄 판결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죠? 반하는데 이거 위법한 판결이냐? 위법한 판결?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 즉, 이 판단은 갑에 대한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소하는 거지, 을의 사건을 기소하는 건 동종 사건이야. 동일한 종류의 사건이지 절대로 당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1심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당의 사건이 아닌 이상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엊그저께도 이제 좀 몇 개 지방법원에서 지금 1심에서 지금 무죄 판결 때리고 있어요. 지금. 양심적 변호 무죄 판결 때리고 있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게 올라가면 대법원까지 가면 깨질 확률이 높아요. 깨질 확률. 근데 반드시 깨지라는 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바꾸려면 전원합의제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대법원 전원합의제의 판결이 바뀌어요.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근데 아무래도 깨질 확률보다는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심 법원은 웬만하면 대법원 판결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올라가면 깨질 확률이 높으니까. 번복하기 쉽지 않으니까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판례는 사실상 근원만 있다고 그래요. 법적인 효력은 없고 사실상 근원만 있다. 그래서 지금 뭐 1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했다고 해가지고 뭐야 언론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몰라요. 대법원 가봐야 하는 거야. 그거는 대법원 판결만 의미 있는 거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 돼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대법원 올라가 봐야 의미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법이. 이 대표적인 사건 한번 가르쳐 줄게요. 내가 가끔 또 얘기하는데 나중엔 얘기 안 해주고 이제 초기에만 얘기해 주는데 딸들의 말 하나 할 거예요. 이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거 관련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건이 바로 저 사건이에요. 딸들 말 사건. 이게 뭔 얘기냐면, 종중이라고 있죠. 종중이 뭐야? 무슨 김씨? 무슨 파? 그쵸? 그럼 종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중 재산은 누구 거냐면, 나중에 배우는데, 종중 구성원의 총유라고 하는 공동소유형태예요. 종중 재산은 누구 거냐면 종중 구성원 있죠? 종중원들. 그 사람들의 공동소유예요. 공동소유 중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유는 알던데 원래 공동소유가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대부분 공유밖에 모르는데 이건 총유라고 하는 공동소유 형태예요. 자, 한 10년 넘었어요. 이제는 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용인에 있는 모 종중에서 종중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선산 있잖아. 선산이 있고 그 산을 갖다 관리하기엔 제위지라고 해서 논도 있고 땅도 많아요. 종중 땅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용인에 있는 모 종중에서 그 땅을 아파트 용지로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니까 돈 나와 안 나와? 돈이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럼 돈은 누구 거예요? 그거? 그 돈은 종중 구성원의 공동소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종중에서 돈이 나왔으니까 그 종중 구성원한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줬냐? 성년의 남자한테는 예컨대 1,000만 원이 줬어요. 1,000만 원씩. 그 다음에 미성년 남자들 있죠. 미성년 남자. 그 다음에 아직 시집 안 간 여자들, 아가씨들 500 줬어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아줌마, 시집 간 여자들
빵원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종중에 돈을 나눠주는데 남자들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성년 남자 1,000만 원, 그 외에 남자들하고 그 다음에 아가씨는 500씩, 그 다음에 시집간 여자들은 출가 외인 빵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만 승진 급한 아주머니들 출가 외인들이 소개를 되게 있어요. 종중을 상대로. 자, 우리나라는 시집 가면 성 바꿔? 안 바꾸잖아. 나는 시집 가도 무슨 김치 무슨 밥 맞거든? 맞거든? 나 왜 돈 안 줘? 그래서 종중을 상대로 나도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한 10년 넘었어요. 그 사건이었어요. 있었는데 그 당시에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원고 패소예요. 아줌마들 졌어요. 왜 졌느냐? 우리 대법원 판례 확고한 입장은 그거예요. 뭐냐면 옛날부터 대법원 판례법이죠. 판례 확고한 입장은 종중이란 성년의 남자로 구성된 집합체다. 종중은 뭐다? 성년의 남자로 구성된 집합체로 봤어요. 그러면 성년의 남자는 종중의 구성원 맞죠? 얘들은 그럼 돈 받을 수 있고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미성년 남자하고 아가씨는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야. 구성원 아니죠. 근데 아이고 너 용돈 써 돈 줄 수는 있잖아. 그치 기본으로 너 용돈 써라 돈 줄 수는 있는 거잖아. 구성 아니더라도 구성원이 아니야. 아니죠.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어차피 얘들은 전부 다 구성원 아닌데 그냥 얘들은 그냥 아, 너 용돈 써 돈 주는 거 준 거 용돈 준 거고 얘는 권리가 구성원이 아니니까 권리 없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전부 다 원고 패소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 올라갔는데 대법원 판례 확정장이 그거였으니까 종중의 구성원은 성년의 남자다. 그러니까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성년의 남자만 되니까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가지고 원고 패소 내린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근데 이제 3심이 올라갔는데 이때 재밌었어요. 대법원은요 변론기를 여는 경우가 거의 없어. 우리가 이제 소송에 나가면 떠들고 뭐 증거 제출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건 어디서 하면 1심과 2심에서만 하고 3심인 대법원은 서류심사만 해요. 사실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서류심사만 하죠. 대개 서류심만 하고 걔들은 이제 변론기를 여는 게 극히 외적인 건데 이 사건에서 변론기 열었어요. 그래서 변론기 열어서 유림들 있죠. 저쪽에 안동에 있는 저 유림들이 박하선 할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하고 여성단체 회원들 있죠. 뭐 김이 누구 이렇게 써있잖아. 이름이 뭐 성이 두 개잖아. 막 김이 뭐 이렇게 써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쪽 양쪽에 붙어가지고 싸웠어요. 대법원에서. 또 얼마 전에 또 이게 변론기 이런 게 뭐가 있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때문에 작년에 또 이제 한번 변론기 이런 적이 있었나 대법원에서. 아무튼 그랬어요. 싸워가지고 유림 할아버지께서 이 근본도 없는 것들하고 여자들한테 삿대질하고 여자들은 이 할아버지께서 하면서 삿대질하고 막 싸우다가 결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 판결 뭐라 했냐면 결론은 그거야. 대법원 판결은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고 우리 헌법도 남녀 평등을 보장하고 있어. 헌법에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습법은 헌법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헌법도 남녀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난 현실하에서 종중의 구성원을 남자로만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사고적이고 지금부터는 여자들도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그 당시에 때려버렸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1심과 2심은 오히려 대법원 판결 따라갔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거꾸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여자들도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종중이라는 게 뭐예요? 안 보여요? 나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때까지. 땅 판 적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모여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 모이라고 해요. 저런 것 때문에. 모여야 돼 말아야 돼. 종중 구성원 땅 판할 때 모이래. 모여 말아. 가야지. 돈 생기는데. 여자들도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지. 여자도 가야 돼요. 나 구성원이야. 분명히. 그렇죠? 가서 큰 소리 쳐야 돼요. 구성원이니까 이제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알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거꾸로 이제 대법원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이렇게 되거든. 아무튼 이게 판례법이에요. 판례. 그래서 판례는 원래 법원성이 없는데 사실상 구성형은 있어요. 만약 조리. 조리란 뭐냐면 사물의 본질, 본성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상식이에요. 지금 뭔 얘기냐면 자 민사에 가해서 법률의 규정이었으면 뭐 해야 하고 법률의 규정이었으면 관습법이어야 하고 관습법이었으면 조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럼 이제 자 내가 판사야. 판사인데. 사건이 벌었어.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법률을 적용해야겠죠. 찾아보니까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뭘 적용해야겠어? 법률이 없어. 그럼 뭘 적용해야 돼? 관습법을 적용해야죠. 근데 그거에 대한 관습법도 없어. 그러면 나 판결 못해. 배째.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적용된 게 뭐냐면 조리예요.
사물의 본질을 보는 점, 쉽게 말해서 상식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이제 법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가로 2번에 보세요. 맨 밑에 민법의 규정에서 1조만 보면 돼요. 민법 1조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 해야 하고? 관습법에 해야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 조리해야 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뭐 성문법 훑어 나오는데 18페이지에 보면 3번에 보면 성문민법에서 법률이 있고 민법전이 있고 뭐 민법 위에 법률이 있고 옆에 보면 조약도 있고 법규명령도 있고 뭐 긴급명령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7번에 보면 자치법규 있죠 자치법규 자치법규가 조례와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정도 알면 되고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관습법이에요 자 20페이지 보세요 관습법 거기 보면 의의 보세요 뭐라 했나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행해지는 관행 또는 관습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있을 때 관습법이 성립한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관행이 있고 그 관행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이 아 저게 법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성립하는 게 관습법이다. 그래서 성립요건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일반 사회에 계속 반복된 관행과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 성립한다 되어 있죠. 그 두 가지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 통설과 판례는 민법 1조를 근거로 관습법은 성법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다. 보충적 효력이다. 구체적인 예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사실혼, 미분류과실에 대한 명인만큼 나와있죠.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밑에 21페이지 맨 밑에 조리하고 나와있죠. 사물의 본질 본성이다. 쉽게 말해서 상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20페이지에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 그거 보면 얘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민법을 이해할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는데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세 가지.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자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 원래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자의 원칙, 혹은 사적 자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 이 세 가지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고 이 세 가지 원칙은 자본주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어요. 자 일단 소유권 절대 원칙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럼 내 땅이 있죠. 그럼 내 땅이 있으면 내 땅에 농사를 짓던 건물을 짓던 뭘 하던 원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소유권 절대 원칙이에요. 내 땅에다 농사를 짓던 뭐 주차장을 임대하던 건물을 짓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소유권 절대 원칙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근데 다 똑같은데 이 세 가지 원칙은 근대에는 이렇게 되는데 현대 국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부 다 수정이 되고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수원 비행장이 있어요. 수원 비행장. 수원 비행장 옆에 갑의 땅이 있어. 그럼 소유권 절대 원칙이잖아요. 소유권 절대 원칙이 내가 농사를 짓던 건물 짓던 상관없다고 원래. 나 여기다 50자리 건물 질래. 50자리.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비행기 지나가다 충돌할 일이 있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유권 절대 원칙인데 현대국가 들어서 소유권 절대 원칙을 관찰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법도 소유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절대 원칙도 제한된다는 거죠.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뭐냐? 그래서 수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계약자 원칙, 사적 자치 원칙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자 쉽게 말하면 네 맘대로 사세요. 네 맘대로 사세요. 자 생각을 해보자. 내가 아침에 가게집에 우유 사 먹으러 갔어요. 우유 하나 사 먹어야지 사 먹으러 갔어요. 가서 아줌마 보고 우유 하나 주세요 했는데 그 아줌마 얼굴 딱 보니까 어젯밤에 그 아줌마하고 나하고 주차 문제로 대판 싸웠어요. 그럴 수 있잖아. 아줌마 아침부터 기분 나쁘대. 안 판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내가 우유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침부터 재수없어 못 팔겠어요. 안 팔어.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건 아줌마 마음이지. 여러분들이 집을 팔잖아요. A한테 팔든 B한테 팔든 C한테 팔든 여러분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지. 내가 누구한테 팔든 내 마음이지. 아줌마가 우유를 나한테 팔든 누구한테 팔든 네 마음인 거 아니야. 아무한테 아니면 아줌마가 그래요. 우유? 잘 걸렸다. 우유 하나 만 원 하는 거야. 이거 만 원짜리야 하는 거죠.
그렇죠. 500원짜리 만 원에 판다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뿔 있어. 옆집 가서 먹으면 되지. 내가 꼭 거기서 먹어야 돼? 그렇죠. 아줌마 만 원 그러면 나 안 먹어. 딴 데 가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문제 없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은 뭐예요? 다 다르잖아. 얼마에 사는지 누구한테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상대방 선택의 자유. 누구하고 하든지 내용의 자유. 얼마에 하든지 알아서 하면 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네 마음대로 사세요. 한마디만 해서. 누구한테 사든지 얼마에 사든지 알아서 살아라 이거죠. 한마디만 해서. 집을 사도 똑같은 거죠. 또 얘한테 사든지 쟤한테 사든지 알아서 얼마에 사든지 알아서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현대 국가들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지. 자, 우리나라에는 정유 3사가 있어요. SK, LG 있잖아요. 정유 3사가. 걔들은 독가정기업이죠. 걔들이 담합을 하는 거야. 휘발유 1리터에 만 원으로 받자. 최하 만 원 한 거예요. 최하. 그래서 걔들이 기본료가 만 원밖에 돼서 만천 원, 만 100원, 만 200원, 만 300원. 1리터에. 1리터에. 어떻게 돼? 우리. 계약자의 원칙상 문제 있어요? 없어요? 계약자의 원칙을 관찰하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얼마 편이 내 맘이잖아. 한마디만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대 국가들로서 그런 독가정기업이 생겼어요. 그럼 걔들의 계약자의 원칙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걔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착취해가지고 한마디만 해서. 그러니까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런 독가정을 못하게 막고 있죠. 그게 계약자의 원칙을 수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마지막 과실책임 원칙. 이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듣게 되는데 민법 705조에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갑자기 택시가 와서 날 뚱 치네. 택시가 나 어떻게 내가 지나고 있는데 택시가 와서 날 쳤어요. 나 어떻게 택시 기사한테 치료비하고 다 물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내가 누구한테 받았어. 그럼 그 팬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민법 705조에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이 규정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민법의 규정에 대해서. 민법 705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떻게 되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시에 치던 누구한테 맞던 뭐 다치면 상대방한테 치료비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게 이 750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민법 750조. 그래서 요게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거예요.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고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실 책임 원칙은 뭐냐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최소한 고의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의 또는 그래서 우리가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단히 생각해보자고요.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 경험을 하면 내가 터널에서 1차선을 가고 있었어요. 1차선을 딱 가고 있는데 100km였어요. 그때 100km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쑥 옆으로 2차선으로 가더라고요. 뭔가 했더니만 앞에 노란불 켜고 차가 서 있는 거야. 앞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옆으로 빠져버린 거지. 앞 1차선에 사고가 났으니까 옆으로 빠져버린 거죠. 근데 나는 옆에 빠지려고 하니까 옆에 차가 있는 거예요. 나 어떻게? 브레이크 밟아야지. 그쵸? 당연한 얘기지. 끼! 앞에 차, 1번 차. 있었어요. 나 브레이크 밟았어요. 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몇 센치인지 몰라. 아무튼 쿵은 안 했어, 나. 섰어. 나 섰어. 안 받았어, 분명히. 나 안 받았어. A차, B차. 이렇게 된 거죠. 나 안 받았어요. 그리고서 룸밀러 딱 보니까 뒤에 또 차가 날라오네. 차가 날라와. C차가 나 들이받았어. 뒤로 내 차를 나 밀리죠? 들이받았어. 그쵸? 그래서 내 차 앞뒤로 찍어주고 얘 차 뒤차 찍어주고 얘 차 앞 찍어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때 다 피봤죠?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돼? C 독박. 난 해줘야 되는 거죠. 나 누구한테 해줘? 앞에한테? 나 과실 있어 없어?
아, 난 섰다니까. 내가 받고 얘가 받았으면 나는 얘 거 묻어주고 얘는 내 거 묻어줘야 되는데 나 안 받았다고 나는. 난 섰다고 분명히. 쿵 안 했다고 분명히. 그건 다 인정해. 쿵 안. 받으면 쿵 하잖아요. 쿵 안 했어 분명히. 뒤에 놈이 받는 순간 쿵쿵 했다고 솔직히. 다 들었던 거. 그러면 나는 죄 있어 없어? 나는 고유과실이 없어. 나는 책임 물을 게 없어요. 뒤차 다예요. 독박 이거 무조건. 뒤차 독박. 그래요. 이게 과실 책임 문제예요. 과실 없으면 책임 없다. 정말. 나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러니까 책임 없는 거예요. 나는 손해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건 전부 다 C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원님? 이게 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몰랐구나.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죠? 딱 그랬더만 옆에 갑자기 앰뷸런스 오더라고. 타실래요? 나보고 오더라고. 탈까 말까? 정답. 타야 돼요. 나중에 배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누우면 돈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손에 본 만큼 나오기 때문에 누워야 돈이 나오지 안 누우면 돈이 안 나와. 나중에 또 얘기해 줄 거예요. 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걸 잘 누워야 되는 방법을. 근데 내가 그때 바빠가 무슨 야타도 아니고 엠버가 터질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딘데 그랬더만 저주 시흥이라고 해서 아 너 뭐라 안타 그랬어. 근데 아무튼 이게 있어요. 아무튼 이게 과실책임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 뭐냐면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요 고의 또는 과실이고 위협하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돼요. 누가 증명하라고? 피해자. 원래 나중에 입증책임 배울 텐데 본문에 있는 걸 그걸 주장한 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 제가 고의 또는 택시기사가 잘못했고요. 나 피해 입은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게 과실책임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국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문제죠. 갑이라는 애가 맹장 수술 받으러 갔어요. 맹장 수술. 근데 들어가서 수술 중 사망을 했어요. 의료사고한 거죠? 그렇죠? 신해철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해철이 참 큰 공헌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 나는 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라는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럼 고의 의사가 잘못된 건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피해자 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입증할 수 있냐고 그걸. 그렇다고 의사들이 증언해 주냐? 절대 안 해주거든. 가재는 개편이거든 한마디로. 옛날에 신해철 죽었을 때에 그것도 의료사고였죠? 그때 MBC PD수첩이 내가 보고 있는데 그거 의사 10명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다 요청을 거부하고 한 명인가 두 명만 응하더라고. 그거 당연하거든요. 자기도 의료사고를 낼 수 있는 거니까. 가재는 개편이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무튼 두 명만 그 증언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럼 마찬가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또 이제 문제는 게 뭐냐 재조물 책임. 현대차 기아차 공무원에 나 시동 걸었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가네. 뭐야 급발진 사고 났어요. 그럼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할 수 있냐고 그거. 거의 자동차에서도 못 밝혀 지금. 나를 떼고 어떻게 밝히냐고 그걸. 그러다 보니까 현대국가에서 그런 위험한 영역들이 많았어요. 뭐 재조물 책임이라든지 의료사고라든지 위험한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실 책임에서 이제 무과실 책임으로 거꾸로 가해자 측에서 과실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이런 식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과실로 간 건 아니고 바뀌는 추세에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이제 과실 책임이지 무과실 수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고 3대 원칙이 현대국가들은 수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본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민법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민법을 이해하려면 지금 되고. 네, 민법의 해석은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해석 뭐 별로 필요 없고 네, 뒤로 넘어갈까요? 쭉 넘어가서 문제는 뭐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권리 30페이지. 30페이지는 법률관계가 나오죠. 30페이지 법률관계. 아까 내가 법률관계가 뭐라 그랬냐면 법적으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 법률관계는 결국 뭐냐면 권리 의무관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무엇인가 요구하는 힘이 권리고 그에 대응해 상대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게 의무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률관계는 이제 권리 의무관계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법률관계 동그라미 1번에 마지막 줄 보면 세 번째 줄 보니까 결국 법률관계는 뭐라고 하냐면 권리 의무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보자고요. 지금 요즘에 요 얘기가 좀 시험에 안 나온 지 꽤 됐는데 꽤 됐어요. 자, 일단 법률관계.
자, 좀 보자고요. 법률 관계가 있고 비법률 관계가 있어요. 자, 좀 보자. 법률 관계는 아까 뭐냐면 권리 의무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법률 관계란 권리 의무 관계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소송 제기해서 내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친구가 돈을 안 갚다든지 건물을 안 때려보시면 나는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서 그 권리를 실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고 그건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권리를 실현시킬 수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근데 비법률 관계가 있어요. 비법률 관계는 법률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인간 관계가 있어요, 인간 관계. 자, 예컨대 이거죠. 내가 저녁 7시에 수원역에서 친구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요. 저녁 7시에. 그래서 내가 시간 맞춰 7시에 나갔어요. 근데 7시가 되는데 친구가 안 와. 전화했죠. 너 왜 안 오냐 했더니만 나 지금 급한 일 있어서 집에 돌아가니까 다음에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 해야죠.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안 해? 안 나와? 소송 제기해서 끊어낼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죠? 그거 없지. 나 친구하고 약속해서 안 했어. 했죠? 했지만 그거는 법적인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돈을 빌려주고 돈 갚는 건 법적인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는 건데 친구하고 단순한 약속은 이건 법적인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는 인간관계에 불과해. 권리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소송 제기해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이런 걸 법률과 비법률 관계, 인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 문제는 게 뭐냐면 호의 관계인데, 호의 동승. 이게 호의 동승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원래. 요즘엔 잘 안 나왔어요. 저 시험에 원래 잘 나오는 건데. 뭐냐면, 자, 생각해보자. 내가 요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땅 쓰네. 어디 가세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저 서동탄역 가는데요? 그랬더니만, 아, 방향이 같네요. 태워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탔어요. 탔는데 불과 1분도 안 돼서 전화 한 통 받더니만,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지금 집에 급한 일 있어서 돌아가야겠으니까 내리세요 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럼 나 한마디 해야죠. 분명히 나 데려다준다 해서 안 돼. 서동탄역 데려다준다 해서 안 됐어. 했죠. 근데 1분도 안 돼서 나보고 내리라고 하잖아. 그럼 한마디 하는 거지. 당신 나 데려다준다 했잖아. 데려다줘. 안 되면 소송 제기할 거야. 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 소송 제기할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단순한 호의 관계지. 그거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법률 관계가 아닌 비법률 관계다. 호의동승이라고 하는데 그걸 비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호의 관계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법률 관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어떤 경우냐. 보세요. 내가 옆에 차를 탔죠. 차를 탔는데 그 차다가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했어요. 신호위반. 옆에서 트럭이 와. 날라와. 쳤어. 교통사고 났어. 나 크게 다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누가 잘못한 거야? 운전한 사람이 신호 위반했죠? 그럼 아까 고의 또는 과실. 운전한 사람이 위협하게. 누구도 타인의 생명 해체를 치면 안 되지. 위협하게 나한테 손을 입혔으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뭐야 불법행위로 설명을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호의동승했을 때 걔 보고 그 사람 보고 야 거기까지 태워다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사고가 나면 그때는 당연히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돼버리고 그러면 법률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자 근데 여기서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얻어 타고 가서 사고 난 거 하고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죠.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 그럼 난 택시기사 상대로 소유방 청구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 이거는. 그쵸? 그러면 택시 타고 가서 사고 난 거하고 내가 얻어 타고 히치하이크 하다가 사고 난 거하고 같은 레벨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제 이다면은.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줘야 되느냐. 택시 타고 가 똑같이. 아니면 이거는 호의관계니까 약간 배상을 감경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한마디 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호의 동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요. 아니고 차에 타게 된 경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배상액을 감경시킬 수 있을지언정 무조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해볼까요? 예컨대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전부 다 술 먹었어. 술 먹었는데 부장님이 이제 가시겠대. 음주죠? 운전하고 가는데 나보고 타래. 네. 태워준다고 또 같은 방향이니까. 타야 돼 말아야 돼? 타지 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어쩌다 탔어. 근데 사고가 났어 그게.
나 다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장님 명대로 불법 행위라는 손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택시 타고 간 거고 해서 뭐 호의동선에 있다가 무조건 경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나는 음주운전한 거 알아 몰라. 알잖아. 그럼 나도 책임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런 거 따져가지고 배상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할 수 호의동승했다고 무조건 강경하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나도 잘못 있으면 그때는 강경할 수 있지만 무조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30페이지 맨 밑에 판례 써있죠. 판례.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보면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배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경감할 수가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배상을 경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호의동승은 호의동승한 사정만으로 배상이 감경된다 이렇게 나와요. 호의동승한 사정만으로는 배상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똑같이 봐요. 똑같이 보고 다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감경할 수 있을 뿐이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권리 의무 나오는데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뭐 재산권 이런 것도 별로 볼 거 없고, 뒷장 넘겨볼까요? 34페이지를 보세요. 34페이지 보면 권리의 충돌과 그 순위 나오는데, 요 권리의 충돌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무조건 이건 앞으로 계속 써보니까. 자, 그럼 권리 충돌이라는 것은 권리끼리 부딪힌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대부분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아는 얘기인데 저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채권하고 물권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갑소의 집이 있는데요. 을은 갑한테 5월 1일 날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5월 1일 날 5천만 원을 빌려줬고, 병은 6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는데, 얘는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하지 않았어요. 얘는 그냥 돈만 빌려줬고, 순수하게. 얘는 돈도 빌려주고, 여기다 뭐 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집이 경매가 됐어요. 얘도 1억 빌려줬다고 하자. 얘도 1억 빌려주고, 얘도 1억 빌려줬는데 얘는 저당권 설정을 안 했어요. 이 집이 경매돼서 1억 5천에 경매됐어요. 1억 5천에. 그럼 누가 돈을 가져가요? 누가 먼저 가져가? 얘 병하고 을 중에 누가 먼저 가져가요? 병이 먼저 가져가죠? 왜? 얘는 뭐예요? 물권자. 저당권은 물권. 얘는 순수한 뭐예요?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물권과 채권이 주장하면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겨요. 당연한 얘기예요. 아, 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가잖아. 자, 우리 집에 주택담보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 집에 저당권 제공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 돈 빌린 사람 많아요. 여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뭐 다 돈 빌리고 많아. 근데 우리 집 경매됐어.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먼저 가져가? 은행이. 먼저 빌려주고 이런 거 필요 없죠? 먼저 다 필요 없어. 먼저 빌려줄 필요 없고 무조건 저당권자 제일 먼저 가져가죠. 그래서 저당권은 물권이란 말이에요. 물권과 채권을 우선 누가 이긴다? 물권이 우선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두 번째, 물권끼리 어떻게 될까? 물권끼리 어떻게 돼요? 물권끼리는 저당권이 두 개야. 얘 5월 1일에 돈 빌려줬죠? 얘 저당권자. 얘 6월 1일에 돈 빌려줬죠? 얘 저당권자. 경매됐는데 1억 5천에 경매됐죠?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가? 그치, 먼저 한 사람이. 그쵸? 저당권 여러 개 있으면 먼저 한 게 이기는 거잖아. 성립 선회가 한다. 먼저 한 놈이 이긴다, 당연히. 그래서 물권과 채권 요청하면 누가 이겨요? 물권이 이기는 거고, 당연히. 아니, 그냥 돈 빌려준 사람하고 저당권자 있으면 저당권자 이기는 거고, 저당권자가 여러 명 있으면 먼저 한 놈이 이기는 거지, 뭐, 당연한 거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잖아, 사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에서는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고, 물권끼리는 먼저 한 놈이 이기는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채권끼리 어떻게 되냐? 그럼 보자. 얘는 1억 빌려줬어요? 얘는 2억 빌려줬어요? 둘 다 전화권 할 줄 안 했어요. 둘 다 뭐예요? 채권자죠? 아, 얘는 1억 빌려, 얘는 2억 빌려, 얘는 5월 1일, 얘는 6월 1일 빌렸는데, 둘 다 전화권 할 줄 안 했어. 그럼 둘 다 채권자잖아. 그럼 이때, 갑이 돈 갚을 때는 어떻게 갚어? 갑이 돈 갚을 때는? 아, 내 맘이지. 내 맘이지. 아니, 내가 빚쟁이가 많아. 뭐, 빚이 많아. 뭐, 캐피탈, 카드론, 뭐 해가지고 많아. 돈 갚아. 돈이 생겼어. 돈 갚아야 되는데, 이쁜 놈부터 갚는 거지, 뭐. 그쵸? 내 친구놈한테 많이 빌렸으면 이 놈하고 저 놈하고 나한테 맨날 괴롭힌 놈 안 갚고, 뭔 친한 놈부터 갚는 거지, 뭐. 한마디로. 그쵸? 내 맘이에요. 그거 선행주의라고 하는데, 뭔, 내 맘이다, 원래. 근데 이제 얘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망했어요. 갑이 파산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1억 5천에 경매 되겠죠?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갈까? 그렇죠. 균등이 아니라 안분비례예요. 총 채권이 얼마예요? 3억. 빚이 3억이죠. 빚이 3억인데 그 중에서 을이 차지하는 부분은 3분의 1이잖아요. 얘가 차지하면 3분의 2고. 돈은 얼마 있어? 1억 5천.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인 5천을 갖고 얘는 1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의 경우에는 안분비례예요. 그래서 채권에 비례해서 분담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파산했는데 빚쟁이가 많잖아. 아, 근데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가 많아 파산했는데, 그럼 빚쟁이 많으면 빚쟁이들은 어떻게 가냐면 내 재산을 그 비율에 따라서 자신의 채, 그러니까 많이 빌려준 돈 많이 갖는 거고 조금 빌려준 조금 다른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이게 이제 물권과 채권과의 전리 충돌의 문제예요. 근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요. 원래 물권과 채권과의 충돌 누가 이긴다? 물권이 무조건 이겨요. 물권과 채권은. 근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채권인데도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느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이거는 책에 다 있어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에 우선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 국세기준법상의 조세우선특권,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우선특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최선순위야. 저당권도 필요 없어. 자, 그럼 뭔 소리냐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그냥 버티고 있어요.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회사 부도나는 순간 이제 빚잔치 해야죠? 파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가져가야 돼, 원래? 회사에 부도날 정도면 회사의 자산, 즉 토지나 건물엔 다 저당권이 계속해서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근로자는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지. 임금이라는 물건은 없잖아, 한 말이면서. 그렇죠? 채권자예요. 그럼 은행은 뭐야? 저당권자죠?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가? 은행이 먼저 가져가. 저당권자니까. 그러니까 건물하고 뭐 자산 같은 거 다 경매해서 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간다는 거죠.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그럼 이제 잔돈 남잖아. 그럼 잔돈 남은 건 또 다른 빚쟁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일반 빚쟁이들. 빚쟁이들하고 나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직원들하고 전부 다. 안분 비례야. 채권이니까 안분 비례잖아요. 그 사채 쓴 거하고 회사에서 일반 회사 직원들 월급하고 전부 안분비례해야 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채권이니까. 그럼 나 월급 받는다 못 받는다? 월급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회사 망하는 순간 내 월급 날아가는 거야 같이. 몇 달 동안 못 받은 거. 그런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은 3개월분의 임금과 3개월치, 4개월치는 안 돼요.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무조건 최선순위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저당권 갖고 있죠? 저당권자보다 직원이 제일 먼저 가져가요. 3개월분의 임금은. 알겠죠? 그러니까 5개월치 빌렸으면 일단 3개월치 먼저 갖고
나머지 2개월치는 나중에 안 분비를 기대버려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원장님?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선택권이어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망해도 3개월치의 임금은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어요. 회사 정산하는 거에서. 알겠죠? 3년치의 퇴직금하고. 두 번째, 국세기본법상의 조세가 있어요. 자, 뭐냐. 갑이 건물을 갖고 있네요. 야, 너 세금 내. 세금 나왔어요. 안 내. 버텨. 세금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세금 내려. 안 내. 버텨. 건물 재산 내라고 남은 버텨. 그런 다음 여기다가 저당권 다 앉아서 선택해. 저당권. 그쵸? 세금이 먼저 나왔고 나중에 저당권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뒤에 나오고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얘가 망했어.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그럼 망하는 순간 누가 먼저 가져가? 세금이 먼저 가져가? 저당권이 먼저 가져가? 원래. 소득권이 먼저, 이게 채권이고 이게 물권이거든. 초당권이 먼저 가져가죠, 당연히. 그럼 국가는 세금 건다, 못 건다? 못 건다요. 그래서 우리 세금은, 세금도 틀려요. 당해세만 그런데, 정확하게는. 당해세는 뭐 재산세 같은 거예요. 그 일반 세금도 틀린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당해세는 무조건 최우선이에요. 제일 먼저 가져가요. 재산세 안 낸 거 있죠? 제일 먼저 가져가요.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 차 있죠? 차가 막 경매했죠? 그럼 차에 자동차세 안 냈지? 제일 먼저 가져가요, 걔 먼저. 그 자동차에 무슨 내가 할부를 했으니까 저당권 잡혀 있잖아요. 필요 없어. 제일 먼저 세금이야. 세금이야. 한마디로 해서. 국세고사, 조세고사.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보증금 우선특권이라고 해서 일정 액수 이하인 경우에는 최우선 특권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아무튼 그게 있어요. 이게 물권과 채권의 문제예요. 충돌. 그래서 이거 쉬워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기고 물권끼리는 뻔 좋은 놈이 이기지 당연히 뻔 좋은 놈이 이기는 것이고 채권끼리는 뭐 안 분비되고 근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옛날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물권은 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나왔어요. 문장에 물권은 채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OX X지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그건 맞아. 맞는 문장이야. 근데 언제나는 아니지. 쟤들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한 말이야. 근로기준법의 임금하고 국세기준법의 네. 조세가 충돌을 통해 충돌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거의 그건 아직 저희가 판례가 없어요. 거의 그건 아니가요. 그 어차피 회사 자산 회사가 조세가 다 그렇게 많이 밀릴 일은 없거든. 그게 밀렸다가는 벌써 경매 들었어요. 걸 세금 안 내봐 경매도 먼저 했을 걸요 아마 경매죠. 그래서 거의 그게 판례가 없어요. 거의. 가끔씩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판례가 없어. 뭐가 선순위라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권리의 충돌과 순위, 거기 보면 가로 2번. 권리의 순위, 물권 상호간의 충돌. 보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충돌하는 경우 성질상 제한물권 유선하며 제한물권 상호간의 충돌은 물권의 성립 선후에 간다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소유자야. 소유자. 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물권적인 전세권. 전세권 설정했어, 전세권. 그럼 이 건물은 내가 써요? 전세권자가 써요? 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죠? 그럼 내가 쓸까? 전세권자가 쓸까? 전세권자가 쓰겠죠? 그럼 소유권하고 전세권하고 누가 이기는 거야? 전세권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제한물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다면 그래서 제한물권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제한물권끼리는 나중에 배울 텐데 제한물권끼리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채권 상호간의 충돌. 채권은 상대권으로 채권 상호간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며 우열 관계는 없다. 나와 있죠. 근데 파산의 경우에 이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안 분비한다 나와 있고. 3번. 물권과 채권의 충돌. 물권과 채권의 충돌하는 경우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우선한다. 그런데 535페이지 두 번째 줄. 다만 특별 규정에 의해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우선특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우선특권, 국세기본법상의 당해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 나와있죠? 그거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신의치기가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